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연속 기획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속 기획 오늘은 중국의 어떤 무기를 살펴보나요? 네, 지난번에 중국의 전차와 자주포 기술력을 한번 알아봤었죠. 즉 중국 지상 무기의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중국의 해상 무기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샤르웨 군사연구소에서는 중국의 항공모함과 상륙함 등 중국의 해상 무기를 알아본 바 있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뭐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네, 중국 수상함과 전투기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중국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중국은 현재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건조한 라오닝함과 산둥함은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한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보호할 055D형과 052D형 그리고 054A형의 중대형 전투함을 매년 6에서 8척씩 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냉전 시대를 연상케 하는 막대한 국방 투자와 함께 기술 축적을 위해 통일성을 포기한다는 과감한 건함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기술자에겐 천국, 운용자에게 지옥으로 알려진 중국 수상함대와 그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먼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함정 건조 기술은 어떤가요? 네, 중국의 수상 함정을 보면요, 최소한 외형만큼은 서방 최신 전투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레이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언론을 통해 발표된 여러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한국, 서유럽의 최신 전투함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 자국의 정부와 군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언론이 없어요. 또한 중국의 수상함을 방문해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서방 전문가들도 역시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투함들이 외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 구성체계의 신뢰성,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인원 감소 설계 등의 핵심 기술 면에서는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를 입증할 사례가 있죠. 1998년 제주도에서요, 국제 관함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군함 중에는 태국의 나래수안급함 2번함 탁신이 있었는데요. 국내외 해군 전문가들에게도 탁신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배는 중국에서 건조된 이후 서방의 기술로 다시금 대규모 성능 개량이 수행된 전투함이기 때문이었죠. 중국 해군이 점차로 동아시아의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탁신함을 방문할 수 있다면 함정의 건조 상태를 살펴보고 승무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건함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탁신함의 내부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형만 공개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탁신함에 다가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용접 토치를 사용해 탁신함을 수리하고 있는 태국 승무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관함식에는 가장 상태가 좋은 함정을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뻔히 기자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용접 토치를 가지고 막 수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이게 웬 말이냐. 사실 태국은요, 1980년대 중반부터 현대적인 해군을 양성하고자 미국의 중고 녹스급 프리킷 도입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향후 나래수환급이 되는 최신 프리킷을 제안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태국의 중국 해군의 주력함정의 최신 개량형에 해당하는 053H2, 이게 지앙후급 3인데요. 이 규격의 함정을 서유럽 함정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태국에 제안했죠. 그것도 신뢰성이 의심되는 중국제 추진기관이 아닌 미국제 LM2500 가스터빈 엔진과 독일 MTU제 디젤 엔진을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해군이 미끼를 던져버렸고 태국 해군은 이 미끼를 확 물어버렸죠. 아무튼 태국 해군의 발주에 따라 1991년부터 상하이 국영 조선공사에서 나래수안급과 탁신함이 건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1994년 12월과 1995년 10월에 취역을 했죠.
태국 해군은 나래수함급의 주문과 동시에 부족한 함정 척수를 맞추고자 미국 해군이 퇴용시킨 녹스급 호위함 USS 트렛을 1994년부터 임대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녹스급은 미국이 1960년대에 취역시킨 호위함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은 최신 중국제 함정이 배치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인 운영을 고려해 USS 트렛을 임대한 거죠. 그런데 곧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994년에 납품받은 나래수환함이 1965년부터 건조된 미국제 녹스급과 비교해도 아주 형편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중국이 납품한 나래수환함은요, 전기 배선과 배관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게다가 함정의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은요,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태국 해군이 완전히 빡이 돌았죠. 그러니까 잔뜩 열이 받아서 왜 데미지 컨트롤 체계, 그러니까 함정의 침수에 대응한 방수격벽, 함정의 화재에 대응한 소방설비와 소형 물을 운반하는 배관, 비상등, 통신 시스템 등을 제대로 설치 않았냐고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뭐라고 대답했냐? 중국 조선소 측은요, 중국 해군의 규격을 제대로 지켰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해군 다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태국 해군이요, 중국 조선소 관계자를 불러요. 그래서 1960년대에 만든 녹스급 USS 트렛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렛 함의 데미지 컨트롤 체계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 조선소 전문가들이요, 이 1960년대 개발된 미국의 데미지 컨트롤 체계를 보고서 감탄을 합니다. 와, 이런 게 있었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1990년대 중반인데. 그래서요, 이 조선소 전문가들이 열심히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이 나래수함급 두 척을요, 무려 5년이나 수리해 줍니다. 하지만 당연히 태국 해군은 만족하지 못했죠. 원래 태국 해군은요, 이 나래수함급 총 4척을 발주할 계획이었지만 두 척으로 종료해버렸어요. 두 척으로 종료해버리고 미국이 퇴역시킨 녹스급 프리킷 2척을 원래 임대했었던 거잖아요. 이걸 각각 1996년과 99년에 도입을 해버려요. 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국의 건함 건조 기술이 3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런데요, 태국 해군의 고난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나래수함급에 설치한 대공정 장비나 전투 지휘체계 또한 현대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어요. 완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결국 2011년 6월 3일 스웨덴의 사부사는요, 태국 해군의 요청에 따라 나래수함급을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뭐냐? 9LV MK4 전투 지휘 시스템, 그 다음에 C-GRAPH ABM 대공 레이더, 그 다음에 SEROS 200 사격 통제 레이더, EOS 500 EOTS, 즉 전자광학 시스템, 이런 것 등등을 장착하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이어서 미국으로부터요, 수직 발사기와 함께 RIM-162 ESSM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체 이외에 거의 모든 시스템이 서방제로 교체된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태국 해군은 총 4척의 현대적 수상함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나래수함급이 문제를 일으켰고 미국 해군의 녹스급은 노후화된 함정이었기에 장기 운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금 신형 호위함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우리나라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중국과 유럽의 조선업체와 경쟁에서 승리해서요,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건조 계약을 태국과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2017년 1월 23일 태국 해군이 주문한 신형 호위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태국 해군은요, 신형 호위함의 한 명으로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왕의 이름인 푸미펀 아둔야데시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 가면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태국 해군에서 또 사단이 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슨 일이 또 벌어졌나요? 태국 해군이 어렵게 나래수함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무렵 2014년에 프라이옷 짜온차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강력히 비판했고요. 태국 군부는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2017년 중국산 유안급 수출형을 개조한 S-26T급 잠수함 3척의 구매 계획을 발표합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금 하나오션이죠.
태국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DSME-1400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 잠수함이 선정되었다고 이 관계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중국이 제안한 잠수함 가격은요, 척당 135억 바트, 당시 환율료 4,500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는요, 중국은 잠수함 두 척을 구매하면 한 척을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잠수함 탑재용 무기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S-26T급은요, 배수량이 2,550톤에 전장이 77.7m에 달하고요, AIP, 즉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까지 갖출 계획이었기 때문에 척당 4,500억은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척을 2 플러스 1으로 공짜로 주고 무기까지 제공한다는 엄청난 덤핑 공세를 한 거죠. 참고로요, 현대중공업이 2000년 말에 계약한 손원일급은요, 이게 만재 배수량 1,860톤이거든요. 이게 한 척당 가격이 4,200억 수준이에요. 태국 해군이 보살이네요. 아니에요. 보살이 아니에요. 이 날의 수환을 겪었던 태국 해군은요, 중국제 잠수함 도입 결정에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주도한 육군 세력이 이 말을 들리는 마무했죠. 그래서 태국 해군은요, 최소한의 생존 대책, 그러니까 S-26T 잠수함에 반드시 독일제 MTU 396 디젤 엔진을 탑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나래수환급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군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 군용 미국제 가스터빈과 독일제 디젤 엔진은 물론 심지어 미국제 127mm 함포 등의 무기까지도 최종 도입국이 중국이 아닌 태국이었기에 수출이 허가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요, 독일이 태국 잠수함용 MTU 396 디젤 엔진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걸? 독일 정부는요, 이 엔진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 중국은 천안분 사태 이후 송급 잠수함 등에 탑재되었던 MTU 396 엔진의 수출이 금지되자 비상용 발전기 등에 사용한다면서 MTU 396 엔진을 대량 도입한 이후에 이를 잠수함용으로 전용함은 물론 차후에는 복제 생산까지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재벌은 개를 못 준 거였죠. 독일 정부와 MTU사는 중국의 불법 기술 복제에 격렬히 항의했지만 중국은 당연히 뭐예요? 누가 짓나? 이랬어요. 그러다가 태국 잠수함으로 인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니까 독일은 어떻게 해요? 다분히 보복성 조치로 수출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태국 해군은 이때다 싶어서 계약을 앞세워서 S-26T 잠수함 도입을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서 그냥 물러나잖아요. 거듭 태국 군사정부를 설득해요. 왜? 이게 여러분 쿠데타 했다는 건 뭐야? 얘네들도 뭐야, 독재정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태국 군사정부를 설득해요. 그래서 2022년에 겨우 자국상 CHD-620 디젤 엔진 도입을 태국 군부로부터 허락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태국의 바로 옆나라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난갈라함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해요. 침몰 원인은 노후화가 심각한 잠수함을 제때 창정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컸지만 다시금 잠수함을 구성하는 부품 체계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태국 해군은 다시금 군부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2023년 10월 22일 수틴 꿀롱상 태국 국방부 장관은요, 애초 계획된 중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그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그래도 태국이 나름 중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호위함 도입에 잠수함 예산보다 10억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거 약간 생생한 얘기인데, 하지만 이 군부 정권은 또다시 중국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중국 잠수함 도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왜, 잠수함 없으면 안 되겠거든. 중국 함정 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나요?
네, 중국제 수상의 기술력 문제는요, 그 누구보다 중국 해군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아주 과감한 방식을 채택했죠. 중국 해군의 주력함인 052급을 보면요, 기본형 052급이 두 척, 그 다음에 052B형이 두 척, 그 다음에 052C형이 여섯 척 나옵니다. 그 다음에 052D형이 25척 건조되었거나 건조 중에 있죠. 이외에도요, 051형, 051B형, 051C형, 054형, 054A형, 054B형 등 엄청나게 다양한 함정이 소량씩 건조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하냐? 함정과 함정 타체 장비의 신속한 기술 축적을 위해서 함정을 우선 건조해 본 이후에 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해서 다시 후속 버전을 건조하는 방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기술 축적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하지만 운용자 측면에서는 성능과 장비 구성 특성이 다른 아주 다양한 함정을 운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의 전투함에 대해서 기술자의 천국, 운용자에겐 지옥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실제 중국 해군은요, 다양한 함정을 운영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일부 함정들은 부품 수급의 문제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등 선진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미국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을 73척 이상 건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DDG-1000급, 그러니까 주말특급 건조사업 실패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함정 체계를 통일해야만 훈련, 정비, 군수 보급, 성능 개량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해군을 배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 보급, 정비 체계가 다르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군의 통일성 노력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험비부터 시작해 M1 에이브람스 전차, 헬기는 물론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와 수상함 전투함까지 동일한 JP-8 Z2U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JP-8은요, 등유 계열의 항공유로서 정전기 방지제, 부식 방지제, 결빙 방지제, 산화 방지 등을 첨가해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연료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료보다 비싸지만 단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급과 관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연료를 미군은 JP-8으로 통일한 거죠.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선택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해군 전투 체계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기술의 완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미국과 맞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은요, 현재 두 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진수되어서 시운전 과정을 밟고 있죠. 중국은 소련 시절에 건조된 항공모함 마라크를 도입한 이후 이를 대규모로 수리하는 방법으로 라오닝함을 취역시켰는데요. 이어 라오닝함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반영해 새롭게 산둥함을 건조했고요. 얼마 전에 등장한 푸젠함은 완전히 소련 항공모함의 형태를 벗어나 미국 항공모함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라오닝과 산둥, 푸젠함은 완전히 다른 항공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점이 큽니다. 또한 현재 건조를 기획 중인 네 척의 항공모함도 큰 차이점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시험 함정을 열심히 건조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항공모함은 물론 함재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